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은 지게차 두 대로 컨테이너 두 개를 저 하우스 안에 집어넣는 영상입니다. 컨테이너 두 개 집어넣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. 처음에 컨테이너 들어가나 제가 한번 재보러 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었거든요. 안에 물건이 없어야지 빨리 끝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 글쎄 오늘 와보니까 물건이 잔뜩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괜히 시간만 오래 걸렸지 뭐예요. 이번 작업에는 세 가지 버전의 영상이 있는데 현재 이 영상은 5톤 차의 마스트캠입니다. 영상 세 개 합쳐버리면 엄청 길어지잖아요. 따로따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그 4.5톤 지게차 시선으로 조금 좀 편성은 하긴 했습니다. 동영상 시청하시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네요. 이제 5톤 지게차로 하우스 앞에까지 갖다 놓습니다. 왼쪽에서는 4.5톤 지게차가 이 컨테이너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저기 봐서 받았지 않습니까? 이 5톤 지게차는 이쪽에서 들고 동시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하우스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조심조심 해야 돼요. 보시다시피 하우스 안에 이 짐들이 가득 있잖아요. 이 짐들이 없어야 되는데 원래 이 짐 갖다 놓기 전에 컨테이너 먼저 드린다고 하셨었거든요. 좁은 공간이지만 뭐 어떻게 해봐야죠. 현재 지게차가 발을 꽂을 공간이 저기밖에 없어요. 간신히 발은 꽂고 저기서 제자리에서 컨테이너를 돌리겠습니다. 여기 지금 중간에 화장실까지 있어갖고 정말 자세 안 나오네요. 원래 처음에 여기 거리 제로 왔을 때는 저 사다리 있는 데서 콘테이너 떠가지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. 거기쯤에서 콘테이너를 받았으면은 조금 더 일이 수월했을 거예요. 이렇게 작업할 때는 정말 10cm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. 저 화장실과 뒤에 하우스 칸막이 사이에다 콘테이너를 넣는 중입니다. 이제 거의 다 들어갔네요.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콘테이너 작업할 때는 콘테이너 파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. 두 대가 콘테이너를 맞들을 때 지게빨과 닿는 부분은 아주 힘이 없는 곳이거든요. 이런 콘테이너 같은 경우 지게빨 꽂기 가로 방향에 구멍이 두 개 있어요. 세로에는 그게 없죠. 그래서 세로로 뜰 때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 지게빨과 닿는 부분이 우그러들 수 있어요.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야 돼요. 저분들에게 화주분들에게 여기가 찌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려야 됩니다. 현재 저 콘테이너는 새 컨테이너거든요. 뭐 지게빨에 닿아서 찌그러지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. 자 이제 두 번째 콘테이너 들어가겠습니다. 콘테이너는 안에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
밖에서 미리 돌려갖고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이 컨테이너는 보니까 중국 컨테이너예요. 그래서 문을 열고 배가 불렀는지 어디 상한 데가 없는지 미리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. 이렇게 상태 확인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. 애초에 이 옆에 뜨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컨테이너 배가 부를 수 있거든요. 근데 미리 부른 것도 있어요. 그럼 그거를 미리 알려주고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. 컨테이너 배가 부르다는 거는 컨테이너의 그 지게발 구멍 외에 다른 곳을 뜨게 됐을 때, 즉 하부 부분이 약한 철자재와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게발에 의해서 그게 배가 불러질 수가 있어요. 한번 그게 바닥에 올라오면 위에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뜯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. 지금 이 컨테이너도 확인해 보니까 벌써 약간 위로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럼 어차피 그냥 창고식으로 쓰는 거니까 큰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. 지게차라는 것이 뭐든지 그 작업하고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잘 받으려면 이런 걸 세밀히 살펴봐야 돼요. 뭐가 나중에 찌그러졌니 뭐 어쩌 그러면은 제대로 돈 받기 힘들어져요. 항상 급하게 작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재반사항, 그 여건, 그 자재의 상태를 잘 살피시고 작업을 시작하세요. 이 컨테이너라는 것이 되게 강인하게 생겼지만 우리 지게차로 봤을 때는 그냥 종이깍 같아요. 저런 철판 한 장이 지게발에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? 저 발끝에 푹 찍으면 그냥 찢어져서 구멍 나버리는 거예요. 그냥 종이 성냥갑이나 마찬가지죠. 항상 조심조심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. 지금 지게발에 있는 저 코너 부분이 그래도 조금 강한 편이에요. 여기는 지금 다 찌그러져 있죠. 벌써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방금 그 부분은 힘 하나도 없습니다. 중간중간 태그 용접해 놓고 실리콘으로 떼어놓는 데도 되게 많아요. 그럼 실리콘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? 자, 이제 무사히 작업 끝났고 4.5톤 시선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조금만이요. 요거는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. 나중에 봐서 뭐 다른 영상 올릴 거 없을 때 요 부분만 따로 편집해 갖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. 4.5톤 블랙박스 시선입니다. 지금 5톤 차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. 정확하게 센터에 잡을 수 있게 봐주셔야 돼요. 저 앞에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신호해 주는 게 좋겠죠. 기왕이면 센터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주세요. 지금 조금 들어달라고 제가 신호를 보내드렸죠. 제가 이쪽을 지게발을 받치고 있으면은 4.5톤 지게차가 빠져나가서 다시 뒤쪽에서 다시 뜰 겁니다. 이런 일 할 때는 지게차 두 대가 서로 간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서로 그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. 서로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알아야 될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컨테이너는 부피가 커서 지게차와 지게차 사이에서는 서로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. 이럴 경우 무전기를 이용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무전기까지 쓰기도 또 그렇죠. 현장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차량들은 그 무전기들이 대부분 있어요. 그러나 우리와 같은 그 떴다방 하시는 분들은 무전기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러나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럴 때 사용하면은 되게 편리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전부터 무전기를 보유하고 싶은
그런 지름도 있긴 있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1년에 몇번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무전기까지 보유하긴 또 그러네요. 동네에서 돈 합쳐서 하나씩 사갖고 같이 쓸까요? 천천히 살펴보다가 나중에 중고나 나오면 하나 갖추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이럴 때 뒤에 지게차가 서로 소통을 하면 좋잖아요.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. 이분들은 이 콘테이너가 돌려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. 근데 안에서는 이거 돌려 들어갖고 오면은 지게차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. 다시 발을 꽂을 데가 없거든요. 나중에 돈 받을 때도 이거 안 돌려 들어가갖고 시간 걸렸다가 또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.